긴장한 것 같아요? 예. 네. 아빠도. 다니엘 정도고 친구들 우리 오늘 해저 블랙 게임이란 걸 하면서 이제 서로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제 질문을 뽑아서 답을 하는 거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윤자매 대신에 제가 모자드릴게요.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바로 나온다. 정연하자. 크게 읽어주고. 당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음? IQ 180으로 가난하게 살기, IQ 60으로 부자로 살기. B를 할 것 같은데 IQ 60으로 부자로 살기인데, 왜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은 IQ를 높이려고 돈을 써가지고 노력을 할 것 같으니까 저는 B를 선택하겠습니다. 정연이 대신할게. 또 걸리는 거 아니야? 정연이?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하세요. 첫 번째는 인터넷 없이 살기. 두 번째는 내 인터넷 기록을 모두에게 공개하기. 느낌 알지? 저는 투명한 사람이니까 모두에게 공개하는 걸로 앞에 하겠습니다. 글자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두 번 할게요. 5번. 무섭다 이거. 아, 기름. 우와! 둘째 능력이 잃어버린다면? 말하기 한 번만? 됐어. B가 조금 낫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책은 안 읽고 살면 되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못하는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아 얘는 공부를 못한 이유가 못 읽어서 나 네, 못 읽어서 까만 네,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다. 보여주세요. 여기 보여주세요. 자, 수명과 돈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30년을 더 사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빚이 있어도 날마다 그 살아가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멘! 아멘! 기록 좀 봅시다. 인터넷 기록 좀 봅시다. 나와라. 나와라. 무인도에 떨어졌다. 둘 중 한 명과 결혼해야 한다면? 신앙이 정말 좋은데 외모가 내 마음에 정말 안 드는 사람. 외모는 정말 내 이상형인데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이 정말 좋은데 외모가 내 이상형인 사람이 였으면 좋겠지만 아, 좋겠지만 복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선택을 한다면? 신앙은 정말 좋은데 외모가 내 마음에 정말 안 드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땀나냐? 진실은 주님만이 아시니까. 맞아요. 바로 또 걸릴 것 같아.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교회에 시간을 쏟는 게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뭐 공부만 해도 시간 모자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섬김과 예배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를 사역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불똥이 바로 옆에 있어서 불똥 옆을 켰는데 하고 싶은 일이 제 뜻대로 안 될 때 솔직히 속상하니까 원망의 기도가 계속 나오긴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을 주시나. 근데 한번 하고 나면 해결은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성적표를 받았을 때 점수가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어머님이 이렇게 한 번 또 너 게임 해! 막 이렇게 하지 않는 화장실 들어서 문 잠그고 샤워하는 척 하면서 하죠. 아... 그러니까 어머님... 어머님 게임 화면지 와! 깜짝이야. 되게 잘 잡아.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각하는 이미지.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영화 보려고 갖고 미드 막 이런 거 보려고 아버지 저 PNP 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공부를 이걸 열심히 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아시지만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주겠다 라고 하면서 사주고 엄하게 이렇게 꾸중도 하시지만 그렇게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전도사님이랑 비슷한 거긴 한데 뭐 좋은 일이 저한테 있어도 그렇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고 항상 곁에 계셔주시니까 푸근한 느낌 그런 이미지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기도했을 때 저희 기도를 뭐 다 들어주시는 못해도 든든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잘못을 해도 벌해주신 느낌은 살짝 삐졌다가 어차피 또 돌아오니까 친구가 다시 친해지는 것처럼 듬직한 친구.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고 나서 더워집 집회 애들 가가지고 우리 정윤이가 갑자기 부르길래 앞으로 갔더니 너무 신나는 거야. 실제로 찬양팀을 섬기고 있고 드럼 사역하면서도 어떤 노래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더워심이 나와서 말인데 더워심에 대해 홍보. 주일학교 여러분, 수련회 1년에 두 번밖에 안 가잖아요. 더워심 매달 수련회예요. 춤추는 거 볼 수 있고 여러분도 정말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 502호 오세요. 셋째 주 우리 승희도 더워심 너무 좋아하잖아요. 뭐야? 숨 막혀요. 숨 쉬어.